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숙제를 해주셔가지고 13명이 모두 출석 체크를 잘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 했고요. 이번 주에 할 거는 이그 중에 하나인 네이처 머티리얼의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이 크리스틱 앤세스라는 그 여자 과학자가, 여성 과학자가 한 논문인데, 이분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Mechanical Memory and Dosing Influence Stem Cell Fate. 좀 간단하죠, 제목은. 기계적 기억이랑 도징이라고 한게 어떤 뭐 투여 기간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기억과 투여 기간이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시킨다. 항상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세포나 그런 걸 의인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뭐 스템셀 페이트란 말을 많이 표현하고, 스템셀 페이트란 말은 페이트가 이제 줄기세포가 뭐 운명이 있다. 이 운명이 뭐 뼈로 가는 운명이냐, 지방으로 가는 운명이냐, 콘드로제네시스, 뭐 콘드로사이트로 가는 운명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줄기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 분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로 가느냐를 여기서 페이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 엔세스 교수님은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대학에 계신 교수님이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에 계신 교수님이고, 네,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에서 이쪽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세스 그룹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뭐 도토리묵 같은 거, 도토리묵을 이용해서 어떻게 줄기세포가 뭐 변화가 되고, 줄기세포가 성장을 하고 줄기세포가 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관련 짓는 이유는, 줄기세포가 쓴게 저희 치과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중간염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중간염 줄기세포는 보통 우리가 본메로우, 골수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아디포스 티슈, 지방세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수와 지방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줄기세포를 꺼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느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잘 치과에 쓸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크리스티 엔세스 교수님의 그 그림이에요. 매우 인자하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50대 중반인 것 같고, 그래서 매우 그 이쪽 동네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간단히 배웠듯이, 제가 2006년 셀에 나온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트릭스 엘라시시라고 하는 탄성 계수가 줄기세포의 리니지 스페시피케이션을 자극한다. 사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뭐 인플루언스 스템셀 페이트랑 디렉트 스템셀 리니지 스페시피케이션이랑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 줄기세포의 리니지 스페시피케이션, 어떤 쪽으로 분할 것이냐를 다이렉트, 뭐 유도한다, 또는 이번 논문은 인플루언스, 결정한다, 아니면 뭐 영향을 미친다, 페이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페이트 대신에 여기서 리니지 스페시피케이션 썼고, 다이렉트 대신에 여기서는 인플루언스를 쓴 거죠. 근데 주어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매트릭스 엘라시시티였고, 그전에는, 지금 할 논문은 메카니컬 메모리였어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언더라인, 이거 우리 백그라운드가 뭐냐?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재료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기질이 있습니다. 세포의 기질이 있을 때 브레인은 소프트해서 말랑말랑하고, 근육은 중간이 되고, 뭐 뼈는, 오스테오는 좀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딱딱한 곳에서 이 중간 줄기세포를 키웠을 때, 딱딱한 곳에 키우게 되면은 뼈처럼 생기는 조직이 생기고, 말랑말랑한 데서 생기게 되면은 뉴로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머슬 같은 중간 정도의 탄성 계수가 있는 곳에서 세포가 자라게 되면 이렇게 스핀들하게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줄기세포를 키울 때는 이런 이런 걸 이제 뭐 1kPa, 10, 40kPa처럼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재료 위에서 세포를 컬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포를 배양을 할 때는 항상 플라스틱 웨어를 사용해요. 한마디로 플라스틱이죠. 그 플라스틱은 이런 몸 안에 있는 탄성 계수와는 다르게 그한 100배, 1000배 이상 매우 셉니다. 엄청 탄성 계수가 큰 데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사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원래 몸 안에 있는 환경은 이런 환경과 비슷한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산성계수가 센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길 뭐 이런 TCP라고 하는 티슈 컬처 플레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웨어에서 자라게 되면은 세포가 노화가 된다 라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노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파헤친 논문이 이번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TCP에서 자라는 것을 메케니컬 메모리 또는 메케니컬 도징을 하고 있다. 도징이라고 한 말은 약물 투여라고 말한 거고 이건 약물이 아니라 TCP에서 자라는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TCP에서 자란 시간이 따라서 주기세포가 분화능이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제가 구글 스칼라에 올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네이처 머티리얼 논문의 전원M이 있고 2014년도 3월달에 나왔다가 있고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이 실험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아티클을 다른 게 뭐 리뷰 페이퍼, 리뷰는 문헌 고찰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아티클은 내가 발견한 결과에 대해서 잘 과학적으로 요약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있고 사람 저자 수가 있죠. 맨 뒤에 별표가 있는 사람이 교신 저자, 어떤 이메일을 주고받고 왔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저자가 될 테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십자가 표시가 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두 명이 다 제일 저자가 돼서 공동 제일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록이라고 하는 요약문 부분이고 요약문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 논문을 좀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문이 잘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으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모든 이해를 포함한 게 요약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에 대해서 잘 이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게 되면 We investigate whether stem cells remember past physical signal and whether this can be exported to those cells mechanically. 주기세포가 어떤 과거의 피지컬한 시그널, 기계적 시그널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기계적인 시그널이 기계적으로 주기세포를 기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발견한 게 YAB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트랜스크립셔널 코 액티베이터를 PDG 타즈를 하게 되면 되고 프레오스테오제닉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렁스2가 MSC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YAP, PDG 타즈라는 프로테인 렁스2 같은 것이 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프트 PEG 젤에서는 자라게 됐을 때 과거의 컬처 타입, 컬처는 세포 배양을 TCP에서 하게 되는데 스티프한 티슈 컬처 플레이트에서 하게 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YAP, PDGA, TAZ, LUNGS2의 발현이 PEG라고 하는 2kPa 되는 그런 젤 위에서 키웠을 때의 영향이 과거의 이 TCP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키웠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한마디로 TCP에서 오래 키우게 되면은 뭐 PEG에서 키웠을 때 좀 달라지고 TCP에서 짧게 키우게 되면 또 달라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첫 번째 처음에 스티프한 곳에서 자란 거와 소프트한 곳에서 자란 PEG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리버서블하고 인리버서블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토 투네이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빛을 쪼여서 이걸 PEG라는 하이드로젤, 어떤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나 그냥 이런 무기인데 무 위에 세포를 키운 거죠. 그 세포를 키울 때 빛을 쪼이면 이 무기 좀 강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도 앞에 말씀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더라. 즉 하이드로젤에서 키울 때 하이드로 자체가 이제 하나의 툴로 사용하게 돼서 이게 이제 처음에 소프트했는데 빛을 쪼여서 세게 했을 때도 앞에 말한 건 TCP에서 오래 키우는 효과가 좀 제어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프라피지올로지컬리 스티프한 그러니까 매우 생리적으로 그 이상의 초월한 매우 딱딱한 곳에서 키울 때는 휴먼 MSC가 뼈로 가는 것으로 바이어스 되더라. 뼈로 잘 되더라 라고 말해서 이런 TCP에서 자라는 줄기세포가 자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메카니컬 메모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주기세포의 운명인 얘가 뼈로 갈 것이냐 지방으로 갈 것이냐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뭐 말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베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뭐 간단히 말하면 TCP에서 자라는 시간을 하루, 3일, 5일, 7일 동안 하고 그로스 미디아 세포가 성장하는 때가 있고 뒤에 보시면 분화 미디아가 있어요. 성장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죠.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자라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루, 3일, 5일, 7일 하는 거를 메카니컬 도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TCP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1, 3, 5, 7에서 키웠을 때 그때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렁스2라고 하는 어떤 전사인자가 이제 이게 뼈가 될 수 있는 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마스터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가 되는 거죠. 전사인자 역할을 뒤에 나중에 배울게요. 이제 렁스2의 발현이 증강이 되더라라고 한 것이죠. 어 그래? 증강이 됐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1, 3, 5, 7을 키운 다음에 소프트랑 하이드로젤을 옮겼어요. 옮기니까 그 다음에 3일 뒤에 그러니까 TCP에 하루 키우고 7일 키우고 3일 뒤에 그러니까 1, 3, 5, 7 각각 시간 뒤에 소프트랑 젤 3일 동안 키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은 도징 TCP에서 자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렁스2라고 하는 발현이 이제 해관에 많이 있다 라고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야비라고 하는 단백질도 많이 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과거에 뭘 했냐 따라서 TCP가 줄기세포에 얼만큼 자랐냐 따라서 얘가 얍 렁스2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프트에서 키운 건 3일인데 과거 1, 3, 5, 7을 기억하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개괄적인 정량을 한 것이고 이가 이제 이 결과의 데이터의 그림이에요. 원래 본 데이터죠. 그래서 얍이라고 하는 게 하루 동안 TCP에 키우고 3일 동안 소프트한테 키우게 되면은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이 핵이고 이 초록색이 나타나는 게 세포질이거든요. 세포질에 사이토플라즘이 많이 있다가 7일 동안 키우게 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핵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그런 초록색이 많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D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고 할 수 있는 건 아, TCP에 키우는 거에 따라서 이런 얍과 여기 얍이 나오지 않았지만 얍이 이 핵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하더라 그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과거를 기억을 하네 라고 한 것이고 근데 여기 단점은 우리가 TCP에서 소프트젤을 옮길 때 얘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떠서 옮기는 게 아니라 효소를 쳐가지고 효소를 통해서 이 TCP에 붙어있는 세포를 띄어내고 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얘를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얘를 띄어낸 다음에 배양액에 넣고 센트리피주라고 해서 어떤 다운시키고 세포를 펠렛에 만들어서 모은 다음에 얘를 다시 서스펜션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다시 얘를 옮기는 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한 10분 20분 걸려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이 아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센트리피주하고 트립신을 처리해서 세포를 떼는 게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그래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도트리 무기를 만들었어요.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도트리 무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스티프 탄성연소가 높아요. 얼만큼? 10kPa만큼. 근데 내가 365nm의 약간 UV 계열의 파장을 조이면 내가 소프트해졌다라고 하는 플랫폼 도트리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10이었는데 라이트 빛을 쪼이게 되면 6이 되고 더 쪼이면 4가 되고 더 쪼이게 되더라. 그래서 한 뭐 여기서 한 1000초 정도 쪼이게 되면 10분 이상 쪼이게 되면은 10kPa이 2kPa로 떨어지게 되는 걸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앞에 했던 그런 또 동일한 실험을 이 도토리 무기에서 해보자. 이 도토리 무기는 빛에 의해서 소프트해진 도토리 무기죠. 그래서 해본 결과 처음에 3기가파스칼 즉 3000kPa라는 TCP를 만들지 못했지만 10kPa를 만들고 여기 5분의 1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봤어요. 그래서 앞에와 똑같지 않죠. 여기서는 이제 2, 4, 6, 10kPa에 따라서 이제 줄기세포의
얍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핵안에 얼마큼 있느냐가 처음에는 소프트한 데에서 있으면 핵에 거의 없다가 10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핵안에 많이 들어가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파란색은 핵이고 초록색은 이제 지금 얍이라는 프로테인인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세포 지대에는 많이 있죠. 이 2kPa에는 얍도 세포 밖에 세포 지대에 있고 렁투라고 하는 뼈로 갈 수 있는 전선에도 세포 밖에 있고 하지만 이게 10kPa라고 하는 매우 센 상대적으로 센 곳에 내가 직접 줄기 이거 하이드로젤에서 키운 결과 얍이 안에 들어가고 렁투산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CDEF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저희가 빛을 줄기세포를 키운 다음에 빛을 쪼인 게 아니라 그냥 줄기세포를 키우기 전에 따로 빛을 쪼이고 안 쪼이고 해서 2부터 6, 4, 6, 10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키운 거예요. 키워서 여기 증명한 게 제가 앞에 피규어 1에서 했던 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도토리 무게 산성계수에 따라서 야빕과 롱스투가 핵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확인한 거죠.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우리의 가정인 처음에 10kPa 있을 때는 핵안에 있다가 내가 빛을 쪼여서 얘가 소프트하게 되면은 핵 밖으로 나가냐 같은 거를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에서는 이 야베라는 프로테인을 정량해가지고 이렇게 100%까지 만든 거고 렁 얘는 E에서 렁수투를 만든 거고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야압과 렁수투가 그 친구처럼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게 진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스티픈 하이드로젤 10kPa를 키웠어요. 며칠 동안 하루, 7일, 10일 동안 쭉 키우고 네. 그 다음에 인시투 소프트닝 한마디 빛을 쪼인 거예요. 빛을 쪼여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분, 20분 쪼인 거예요. 쪼인 다음에 2kPa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했을 때 만들고 하루 뒤에 컬러기 아날라시스 분석을 하고 3일 뒤에 분석을 하고 5일 뒤에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10일 뒤까지 했네. 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를 본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앞에 말했던 얍과 렁수투라고 하는 전사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전사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본 거죠. 보시면 스티프하게 얘는 쭉 자란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스티프하게 쭉 뭐 계속 자란 것들은 거의 100% 가까운 얍과 렁수투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 동안 스티프한을 키웠다가 소프트하에 하루 키운 거는 뭐 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같은 하루치에 키웠지만 소프트한데 3일, 5일 동안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스티프한 하루는 스티프를 뭐 10일 이상 키운 것보다는 더 적게 얍과 렁수가 들어가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과거 영향을 받은 것이죠. 과거 영향을 받았지만 과거 영향을 받은 것을 소프트한 젤에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 얘가 잃어버리게 된다. 얼마만큼? 그냥 소프트한 젤에 10일 동안 키운 것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빈의 렁수에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를 조직화시키자면은 스티프하면 이 정도인데 소프트 이 정도고 얘가 스티프 소프트가 이렇게 소프트함의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스티프 환경을 좀 차츰 잃어버리게 되더라 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이번에는 7일 동안 스티프한 데 키웠어요. 산성계수 높은데 스티프한을 키웠더니만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좀 낮아지죠. 낮아지고 심지어 5일 동안 키우면 불구하고 매일 소프트한이 키운 것보다는 더 높아요. 즉 과거에 7일 동안 스티프한을 키운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완벽히 소프트하게 되지 못한 거예요. 얍과 렁수의 반응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키우게 되면은 소프트한데 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 동안 키운 거는 바로 내려가지만 7일 동안 키운 거는 다 안 내려가고 좀 계속 이리버서블하게 비교학적으로 기억을 하더라. 과거의 기억을. 근데 극단적으로 10일 동안 스티프한데 키우게 된 이런 하이드로젤 스테타 같은 경우는 아무리 1, 5, 10일 동안 소프트한데 키우는데 불구하고 이 스티프한데 롱텀하게 키운 것과 NS가 no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어요. 즉 계속 스티프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기억을 해서 소프트한 거와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렁수도 야비든. 그래서 아예 스티프한데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은 아예 이리버서블하게 소프트함으로 가지도 않아요. 소프트를 키우는데 불구하고 이런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나는 소프트함에 키우는데 불구하고 나는 스티프한데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environment가 얼만큼 현재의 내가 소프트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말한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있으면 소프트에 바로 돌아오고 적당히 있으면 소프트하게지지만 완벽히 말랑말랑해지지 말랑말랑한 세포 말랑말랑한 환경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과거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아예 말랑말랑함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래 한번 간헐적으로 있게 되면 얘가 현재 행복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현재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데 과거에 힘든 환경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지금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행복함을 못 느낀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과거를 에 따라서 현재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좀 바뀌더라. 그런 거가 줄기세포의 뭐 야비의 렁스 발현을 알겠는데 얘가 줄기세포의 페이트, 분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1, 3, 5, 7, 10일 동안 그로스한 미디어, 세포가 성장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믹스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분화 미디어, 분화 미디어인데 이 줄기세포는 분화가 뼈 또는 지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뼈로 갈 수 있는 분화 미디어가 따로 있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반반 섞은 걸 믹스드 미디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반반 섞어서 과연 이 줄기세포가 지방으로 가느냐 뼈로 가느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측하다시피 뼈로 가는 거는 딱딱한 조건에서 뼈가 잘 되고 지방은 소프트한 조건이 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은 메케니컬 도징이라고 하는 스티프한 곳에서 오랫동안 TCP라고 하는 스티프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란 것이 아마 뼈로 잘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티프 환경에서 적게 자란 적은 시간 동안 자란 것은 지방은 잘 될 것이고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스텝은 아예 도징을 안 하고 TCP 위에서 플라스틱 위에서 안 하고 소프트한 젤에서 쭉 키운 것이고 얘는 다 아마 거의 많은 수가 이렇게 지방세포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도징을 1, 5, 10일 할 때 그 이후에 옮겨가지고 소프트젤 옮겨서 7일 동안 키웠을 때 얘가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를 본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PPA 감마 PPA와 감마라는 건 이 지방줄기세포의 전사인자예요. 즉 지방줄기세포가 되게 하는 단백질인데 이런 게 발현이 소프트함은 이만큼 있는데 이 유전자의 발현이 점차 줄어들더라. 10일 동안 키우게 되면은 과거에. 하지만 ALP라고 하는 거는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거든요. 뼈가 될 수 있는 유전자는 반면에 소프트한 데서 키우게 되면은 1처럼 적은데 내가 과거에 TCP에서 오랫동안 키우면 키울수록 뼈가 될 수 있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게 되더라. 그리고 심지어 ALP라고 하는 유전자 발현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여러분들 DNA가 RNA가 되고 mRNA로 mRNA가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와 C는 mRNA 레벨을 본 거예요. 그래서 mRNA 레벨을 본 거고 mRNA 레벨을 이후에 실제로 mRNA가 프로틴이 바뀌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G를 한 건데 그래서 이 뼈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 그런 개수가 퍼센테이지가 과거에 오랫동안 TCP에 키운 게 훨씬 많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B, C, G의 결과는 이 D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B, C는 따로 실험한 거고 이 G의 결과는 이 D를 해석한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LPA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 염색이 되게 돼요. 단백질에. 그래서 보라색 염색이 10일 동안 키운 것에 훨씬 많죠. 여기보다는. 그리고 이 PPAR 감마라고 하는 거는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전사인자고 OCN은 뼈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이 DT10에서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소프트에서 훨씬 많고 1 그러니까 뒤로 앞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많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얘는 뭐 단백질의 발현이고 이 B와 C는 유전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유전자 발현을 봐서 예측을 한 다음에 실제로 단백질을 봐서 아 실제로 이게 맞구나 라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과거에 메커니컬 도징 얼만큼 TCP에 키웠냐에 따라서 줄기세포가 지방으로 갈 것이냐 뼈로 갈 것이냐 그런 선택 스템셀 페이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과거에 딱딱한 곳에서 오래 자라게 되면은 뼈로 가는 운명이 정해지고 심지어 내가 소프트 환경에 있으면 불구하고 하지만 그런 도징을 안 하게 되면은
지방세포 세포로 많이 가게 되더라. 왜냐? 지방으로 가는 게 원래 운명이었기 때문에. 현재. 현재의 환경은 지방으로 가는 환경인데 과거에 딱딱한 곳을 자라게 되면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사로잡혀서 뼈가 됐더라 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고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만든 PPT를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메케니컬 도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건 줄기세포를 스티프 환경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스티프한 조건은 TCP라고 하는 티슈 플레이트에 3기가파스칼, 3.5kPa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매우 말랑말랑한 묵인데 묵을 10kPa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티프하다고 말한 것이죠.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줄기세포가 이제 분화가 될 텐데 줄기세포가 이제 뼈와 관련된 단백질이 핵 안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 핵 안에 들어간 뼈와 관련된 단백질 때문에 줄기세포가 이게 통제, 레귤레이션이 돼가지고 뼈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되는 유전자 발현 시에 보조 전사인자들이 돕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약타자라고 하는 게 이제 보조 전사인자로 활동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DNA라고 하게 되면 DNA가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DNA에서 RNA 그러니까 뼈를 만들고 싶으면 뼈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mRNA를 만들어야겠죠. m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뼈와 그 만약에 렁스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붙는다 라고 하면 전사인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약타자가 옆에 붙고 그로 인해서 이 DNA가 풀리면서 뼈와 관련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이제 레귤레이터리 진이라고 해요. 이 렁스라는 레귤레이터리 진은 이 렁스라는 단백질이 핵 안에 들어와서 DNA에 붙게 되면 그 즉시 이 붙는 사이트가 아마 뼈와 관련된 유전자가 많은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열리고 그 열린 걸 도와주는 걸 약타지가 하는 것이고 열리면서 이제 여기 RNA 폴리머라이즈라는 RNA를 이제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붙이고 그로 인해서 DNA에서 mRNA가 전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렁스 약타지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이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래서 보통 뭐 인핸서 뭐 액티베이터 프로테인 뭐 프로모터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각각의 붙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전사인자라고 하고 이거를 메이저를 붙느냐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조전사인자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렁스2가 뼈와 뼈를 나타낼 수 있는 전사인자 그래서 렁스2가 이런 액티베이터 프로테인 이런 데 붙게 되면은 DNA의 나선 구조가 이렇게 꼬여있던 게 쭉 풀리면서 이렇게 밴딩이 되게 돼요. 밴딩이 되게 되고 그런 거 붙을 때 약타지가 보조효소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사이트가 아마 뼈와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사이트에서 이제 RNA 폴리머라이즈가 딱 붙게 돼서 RNA를 쭉 만들어내는 거고 mRNA를 그 다음에 이 mRNA가 핵 밖으로 나가서 리보돔에서 단백질 프로테인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뼈 생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유전자의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전사라고 하는 건 이제 mRNA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약타제 렁스2 같은 핵 안에 존재해야 되는 단백질이 핵 안에 들어오게 돼서 오스테제닉 뼈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하게 됩니다. 그게 액티베이션 되게 되는데 이런 약타제 렁스2가 핵 안이 아닌 핵 밖에 있게 되면은 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요. 그걸 디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있고 RNA가 mRNA 되게 되는데 이때 약타제 렁스2가 해당되는 사이트에 바인딩해야지만 뼈와 관련된 m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뼈가 된다. 하지만 이 약타제 렁스2가 이 핵 안에 안 들어가게 되면은 사이토플라즘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뼈와 관련된 mRNA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안 된다. 라고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줄기세포의 왜 기질이 기계적 신호가 줄기세포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슈컬처 플레이트 웨어라고 하는 세포를 그냥 컬처하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줄기세포를 쭉쭉 키우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때
의도되지 않게, 이 방법이 현재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표지 방법이에요. 표지 방법이 의도되지 않게 뼈 줄기세포를 뼈로 분화시키는 걸 촉진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증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현재 소프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얕다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 환경이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뼈가 되더라 라는 걸 증명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자 뭐 DT1은 배양한 거고 DT7 소프트3은 7일 동안 배양, 3일 동안 소프트하게 배양한 거고 야분 S 어소시에 프로테인이고 해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쭉쭉 드렸죠. 그래서 1,3,5,7을 TCP에서 분화간에 성장하게 되는 그로스민이 성장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렁스라고 하는 뼈 전사 인자의 유전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 하게 되고 그럼 그 이후에 소프트 환경에서 3일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뼈 그리고 뼈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고 그로 인해서 뼈와 관련된 단백질이 해관에 들어오는 것도 증가가 되더라 라고 설명한 것이죠. 네. 그래서 7일 동안 TCP에 키운 거는 영수 야배 해관의 발현이 올라감을 발견함으로써 과거에를 기억하게 되더라. 현재 소프트함에 불구하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뮤노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어떤 면역 혈청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야비 핵 밖에 세포질에 있게 됐는데 7일 동안 TCP에 키운 거는 핵안에 들어온다를 증명한 것이고 이거를 전에는 아까 정량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규어2에서는 이런 걸 이제 TCP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한 하이드로젤을 만들고 얘를 스티프하게 만들었을 때도 똑같은 영향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해서 원래는 스티프하지만 빛을 좀 소프트하게 만들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탄성유수를 만든 젤을 만든 다음에 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티프에 소프트하게 옮길 때 얘를 그냥 딱 떠서 옮기는 게 아니라 트리신 처리라고 하는 세포를 효소로 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포의 어떤 메커니즘에. 그래서 이거를 그거 말고 그냥 바로 인시투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직접 빛을 주해서 스티프한 젤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학을 증명하기 전에 이 각각의 소프트한 젤과 스티프한 젤에서의 야비 올라가고 들어가는 게 아까 TCP에서 나타난 것 똑같냐를 봤을 때 역시 기대한 대로 소프트한 젤에서는 야비 안 들어가고 렁스트랑 핵 안으로 스티프한 젤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비 이제 핵 안에서 존재함으로써 어떤 이 줄기세포가 그냥 딱딱한 게 있느냐 소프트한 게 있느냐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메케노 리오스테시라고 하는 그런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증명한 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얍과 롱스투가 핵 밖에 있으면 디액티베이션 안에 있으면 액티베이션 되는데 액티베이 되려면은 10 킬로파스칼 같은 스티프한 젤에서 있어야 된다. 소프트하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이후에 스티프한 젤을 키우고 인시투로 빛을 쪼여가지고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한 결과 하루 동안 스티프하게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소프트 환경이 적응하게 돼요. 하게 되지만 7일 동안 키우게 되면 적응하긴 하지만 적응한 정도가 좀 적어지고 그래서 적응 못하는 게 남아있죠. 이만큼 네, 리스폰스가 완전 소프트해지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게 되는데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은 소프트만큼 근처도 오지 않고 그래서 스티프했던 기억을 가지고 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렁스랑 야비 해갈에 존재하게 되더라 라고 해서 이리버서블하게 과거를 기억하게 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PPAR 감마나 OLED 같은 지방으로 할 수 있는 분화가 더 되는 거와 뼈에 할 수 있는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소프트함에 넘어가게 됐을 때 이번에 믹스 미디아 뼈가 될 수 있는 미디아판 지방이 될 수 있는 미디아판을 키웠었더니만 예상하던 대로 소프트하면은 무조건 지방만 되고 스티프한 거 있으면 다 스티프한 거 있으면 무조건 뼈가 될 거예요. 하지만 반반 미리 섞이게 됐을 때 이게 10일 동안 TCP에 강하게 스티프한 환경에 있을 줄기세포는
뼈와 대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DT 하루 동안 채집했던 거는 소포트를 다 인지를 많이 해가지고 뼈가 안 되고 지방을 많이 태더라. 를 이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PPR 감마가 소포트에서 진화되고 DT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을수록 줄어든다 라고 하고, 거꾸로 ALP 같은 뼈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DT에 많이 올라갈수록 1, 5, 7, 10 될수록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면역혈청학적 그냥 면역혈청학적 RCC 염색을 통해서 이제 초록색인 지방세포가 많다가 줄어들고, OCN인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뼈와 관련 단백질이 증가가 되고를 증명을 하고, 염색학적으로 그 다음에 ALP라고 하는 보라색만 진다 증명을 해서 확실히 우리가 예상했던 오랫동안 스티프한 곳 환경에서 키운 것들이 현재 소포템에 불구하고 과거를 인지해서 뼈와 관련된 분화가 많이 되더라 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쭉 다시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출책은 현재 이 논문인 사람의 중간 줄기세포는 과거를 기억한다는 논문을 읽고,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6페이지에서 이 첫 번째 문단 네, 첫 번째 문단까지 읽으시고요. 이게 사실 길지가 않아요. 그림이 많기 때문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초록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신 이후에 이 초록을 한글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PDF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이게 출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한은 금요일날 24시까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사람의 주관을 주기 세포는 과거를 기억한다에 대한 논문을 같이 리뷰해보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이 논문을 읽으시면 아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한번 쭉쭉 읽으세요. 그냥 단어를 찾으시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해력이 높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논문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